군 하셨어요? 네. 뭐 때 마셨어요? 저는 크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아, 저는 삶에 많은 상처를 입어서. 어, 두 얘기니까 갑자기 눈물 흘렸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 연어원이를 봤을 때는 약간 그, 저 가게를 했거든요. 네. 손님으로 오셨어요. 네. 근데 이제 별 말씀은 없으셨고, 근데 약간 평범한 직업이실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아, 느낌이 그냥 가게를 갔는데? 아니, 그러니까 저희 샵에 이제 고객님이 오셨는데, 근데 저희 샵에 계속 다니시던 고객님이 계셨어요. 이제 그분께 같이 이제 하러 오셨는데, 저한테 저를 계속 쳐다보시더니 딱 한마디를 하셨거든요. 제가 그때 사람의 상처도 많이 있고, 가게 하면서, 그러니까 다 놓고 싶었을 때예요, 모든 걸. 다 모든 걸? 네. 근데 그때 언니 그, 연하님께서 하신 말이 놓지 마란 말을 하셨거든요, 저한테. 갑자기 뜬금포로 사람 보자마자? 약간 그런 식으로 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걔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. 네. 가시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제가 생각을 하다가 가봐야겠다. 그래서 연락처를 알아봐서 언니 그곳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엄청 울었어요. 이 속에 있는 내 뭔가에 깊숙이 있는 뭔가를 건드는 순간 진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. 놓고 싶었거든요, 모든 거 다. 네. 너무 힘들어서 사람한테, 그러니까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사람한테,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, 저는 그 말이. 저 우리 할머니가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온 사람이니까 그냥 너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시네 라고 얘기하셨어요, 정확히. 그 말 듣는 순간 울었어요, 저는. 정확히 그거였거든요, 저.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, 아, 내가 진짜 이대로 가야 되나? 여태까지 열심히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사람한테까지 상처를 입으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싶었어요, 그냥. 근데 언니 만나고 나서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. 어떤 게 바뀌었어요? 우선 제가 칼날 위에 서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. 되게 예민했어요, 성격도. 불안불안하고. 네. 많이 유해졌죠. 그리고 굉장히 여성스러워지고. 제가 말 번세가 별로 안 이뻐요. 딱딱 끊어지면서 얘기하는데. 네. 어떤 누구도 저한테 그런 말 잘 못 하잖아요, 사람들이. 근데 언니는 저를 자연스럽게, 거의 2년 됐거든요. 네. 되게 자연스럽게 저를 바꿔줬어요. 어떻게 바꾸셨어요? 힘들었죠. 예, 일단. 아, 나도 사람인데 가끔은 바꾸려다 보면 형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럴 때도 있어. 근데 많은 대화, 그리고 일단 용기, 그리고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걸 자기 스스로가, 거기서 사람들이 자꾸 회오리 속을 걸고 구덩이를 파거든. 근데 하나의, 아까도 저 친구도 얘기했지만 꽂히게 되면 다른 걸 못 봐요. 그리고 상대의 소리를 듣게 해주는 거지.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잖아. 네. 그럼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거든. 그러면 그 상대들이 나한테 왔을 때 저 사람이 심리가 뭔지, 내가 어떻게 말을 해서 영업을 해서 내가 내 사람을 만들어서 이거를, 솔직히 장사하고 그러면 돈도 그렇고 또 스트레스적인 부분도 이렇고, 그런데 그걸 많은 걸 놓고 가더라고. 그러니까 하나를 잡고 금금 전전긍긍을 하고 앉아 있는데 전 내 눈엔 답답해 보이더라고. 근데 저 아이의 고를 하나 탁 터주면, 저 아이의 마음을 하나 탁 건드려주면 그게 울어도 탁 터올라 그랬어. 그리고 너가 스스로가 뭐 너의 마음 심신을 달래면서 가라고 해서 가서 뭐 뭐라도 해보고 가서 전화를 막 이래보고, 또 전화 와서 얄미 오면은 하, 또 가만히 있고, 하, 우리 동자 애기씨 가갖고 쟤네 쟤 지금 저러고 있다고 막 얘기하면 당장 전화해갖고 막 뭐라 하고 싶은데 참았다가 나도 참고 막 이랬다가 그때 얘기를 하면 얘가 안 들리고. 나는 한테보 뒤로 돌아서 얘만이 다루는 법을 할머니가 주셔서, 성격을, 사람 다루는 성격을 주셔. 그러면 저 아이가, 아, 이때쯤 내 말이 되게 들리겠구나. 또 기다려준 거지. 너 어떤 구슬 하셨어요? 구슬 하셨는데? 저요? 네. 처음에 할 때, 제가 언니 만나기 전에
다른 신당을 다녔거든요. 어, 이름 얘기하지 마. 네. 피처리 힘들어. 이름 얘기하지 마. 이름 얘기 안 하는데 네. 다른 신당을 다녔는데 네. 거기서 상처를 많이 입었죠. 아 그래요? 근데 거기서 제가 처음 이제 언니 신당을 찾았을 때 언니가 만약에 너가 이곳을 안 다녀도 어떤 곳을 다닐지언정 뭔가를 주면 받지 마라. 그게 뭔지 알고 그걸 받고 그걸 네가 가지고 있니? 무슨 뭐 항아리 같은 거 주셨어요. 단지? 근데 저희는 저는 잘 모르잖아요. 이런 다른 사람들은 주니까. 네. 그것 때문에 했어요 처음에. 그래서 할머니가 다 들어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네. 아무튼. 응, 저희가 좋았나봐 할머니가. 아무튼 저희가 그 하고 나서 어땠는지. 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 편했어요. 맨 처음에는 네. 언니가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. 천천히 가자. 한 달, 두 달, 석 달쯤 됐을 때 지나면 너 마음이 저절로 편해질 거다. 근데 희한하게 두 달, 세 달, 네 달 됐는데 어느 순간 이유를 모르겠어요. 그냥 편하더라고요 마음이. 그러고 나서 언니 말이 들리더라고요. 조금씩. 차이 된 거죠? 네. 뭐 궁금한 거 없어요? 고마워. 이때 좀 울어야지 왜 안 울어? 아, 나 울거리고 손 떨었어. 근데 방송이잖아. 뭔지 액션 취하는 거 같고. 아 궁금하겠죠. 나도 찐이잖아. 진짜로 내 생에는 어제 또 내가 없나요? 아니 여기쯤에서 끝내줘. 궁금한 거. 에? 아니 뭐 시집을 가야 애를 낳든가. 예, 그니까요. 뭐 애를 낳아야지. 이제 애 없는 삶, 애 없는 삶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. 내가 건사를 못하면 뭐 거기에 미련 두고 거기에 예를 들어 그걸 못하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이런가 저런가 자꾸 쫓지 말고 그거 없어도 행복한 삶이 있어. 분명히 나는 있다라고 봐. 그만큼의 가치가 또 있고 그만큼의 누릴 게 있고 두 가지는 다 가질 수가 없어.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는 같아. 근데 솔직히 정신이나 심리적으로 보고 운적으로 봤을 때 애가 있고 결혼을 이미 했었어야 돼.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인생을 굳이 옛날의 운을 굳이나 끌어당길 필요는 없어. 네, 이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상처를 이 사람들한테 손님들한테도 뭐 어디 우리 같은 또 사람들한테 상처를 안 받아도 남편이든 새끼들한테 분명히 상처를 받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. 우리는 이미 상처 받았잖아. 팔자 때 한 거야. 이제 앞으로는 본인이 해나가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좀 그냥 소망? 다음 생을 그냥 기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. 원래 따라간다잖아. 원래 따라간다잖아. 원래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 말고 꼭 자리에서 내가 명예로 갈 수 있는 그걸로 또 한 시절, 인간의 시절까지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도록 노력할게. 네, 감사합니다. 눈물 날 뻔한데 지금 힘들어요. 눈물 안 나는데요? 아까 손 떨렸다. 아, 알았어요.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눈물 안 났는데 저 아이 얘기할 때 나 눈물 나면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어? 그거 하셨죠? 했죠. 그때 저 가지 않았나? 그건 나 진 적 없대. 아니죠. 그 옛날에. 내가 미안한데 저번에 뭐 했는지 기억 못해. 나도 기억이 미안해. 그때 본 것 같아서 저는. 진 적 때도 봤지만. 어떤 곳을 하셨대요? 처음에 여기 왜 왔어요? 처음에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? 처음에를 생각하니까 시간이 여기 다 이제 꽤 됐는데 처음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그때 그 기분으로 심장이 떨리네요. 나도 지금 떨었어. 떨었어. 네, 떨고 있어. 왜냐면 네. 처음에 갔을 때는 언니가 저를 안 받아줬대요. 왜요? 다니던 데가 있어서 굉장히 좀 거기서 인사를 다 짓고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안 받아주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전화를 몇 번 했을 때 언니가 아시는 분?
안 받아줬어요. 아. 나의 철칙은 안 받아줬어요. 네. 근데 난 여기 가고 싶은데 몇 번 거절을 하더라고요. 오지 말라고? 응. 미안해. 근데 사실 미안해. 근데 사실 점을 되게 많이 보러 다니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. 보러 다니면서 언니가 이렇게 겁을 하니까 사람이 더 가고 싶어지는 것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나중에는 이제 문을 열어줘서 점을 봤는데 그 전에 보러 다니던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딱히 궁금한 게 있어서 간 건 아니었어요. 처음에? 응. 근데 이제 나는 좀 다르다고 하면 다를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해주죠. 네, 편하게. 무당을 만나려고 간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다니던 점집에서 어찌 보면 갈아타려고 점을 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무당을 찾겠다고 점을 보러 다니는 게 아니었거든요. 나는 나의 인생의 책사를 찾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네. 누군가 저 자리에 앉아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에서 점을 잘 봐서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예스 노를 해주는 걸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.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면을 안 지었을 거예요. 그럼 점을 못 본다는 거예요?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두 번이 아니에요. 점을 잘 보고 못 보고는 사람들마다 네. 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쵸, 다르겠지만 그쵸. 어차피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예스 노를 해주는 그 결과를 저 사람이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은 내가 갖고 가는 거니까 그 과정에 대한 솔루션을 줘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정보로 가서 제일 찜찜하면서 불안한 건 나한테 나쁜 말을 하면 어쩌지? 그렇죠, 그렇죠. 돌아가면서 그 말씨 끝에 불씨가 돼서 약간의 협박이 들어가거든요. 난 그게 싫었는데 너무나도 그 과정에 대한 솔루션을 주더라고요. 내가 원하던 책사였어요. 아, 만났는데? 내가 원하던 책사였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인연을 짓고 다니게 됐죠. 굿은 안 하셨어요? 굿을 했죠. 어떤 굿? 굿을 했던 거는 상부를 어떻게 받는지 재수 굿을 네. 했는데 네. 사업하시죠? 아니요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. 과정이죠. 언제 하신 거예요? 굿? 굿은 그래도 거의 매년 하죠. 매년들 우리 신도들은 매년 해요. 내가 쇼핑몰 그때 쇼핑몰 그거 뭐 한다고 그거 못하게 했어. 그때 내가 본 거야. 그때 그거 못하게 그래갖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 기억력이 좋아요. 다른 길로 틀었어. 아, 틀었어요? 갖고 공부 중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결과물이 나와. 성불은? 성불은 지금 제가 잘 살고 있는 거. 사람이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그러잖아요. 나 그때 잘 나갔다. 모든 이한테 해당하는 말. 근데 그 말을 가장 길게 유지하고 싶어서 다녀요. 난 작년에도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그 말을 가장 유지하고 싶은데 따지고 보면 난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. 그게 내가 여기 와서 선물 본 거. 어땠어요? 선생님 봤을 때. 어떤 거? 아니 어땠냐고 손님. 손님 왔을 때 오지 말라고 했다며. 아니 무슨 타이밍이면 항상 말을 걸어. 심취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. 아까 무슨 타이밍이. 어땠어요? 왔는데 그 네. 아이를 만난 건 믿음에 대한 강함이 있어 보여줘. 네.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. 이거 얘기해도 되나? 아무튼 뭐 신이 돼갖고 신령님 모시고 나서 알기보단 개인적으로 좀 알았지. 알았는데 저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다니던 곳에 다니고 그리고 정말 못 다니겠으면 왜냐면 거기다가 저희가 어떤 일사를 잡아놨어. 잡아놨는데 다시 튼다는 건 거기 선생님들도 뭐 구슬하고 나거나 시성을 하고 나면 빌어주는 시간이 있잖아. 신령님도 가서 뭐 복을 떠다주든 뭐 하는 시간이 있잖아. 그 시간을 하라는데 얘는 이제 한 7, 8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비슷했던 거야. 상처를 조금 입었다기보단 그냥 아 거기 할아버지는 좋지만 여기 신의 제자가 조금 그냥 자기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.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길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잖아. 거기에 하나만 보고 직진을 가는 스타일이더라고. 그리고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보단 자기 스스로가 어떤 욕이라든가 어떤 구설이 안 쌓이려고 되게 애쓰며 무던히 그 바둥바둥 거리는 게 눈에 너무 보이는 거야.
이게 너무,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이제 오라면서 이제 인사시키고, 거기서 일사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나도 그냥 기도로만 가면서 좀 기다려줬지. 기다려주고. 좋은 건 잘해. 잘하는 건 뭐냐면, 네. 돈을 많이 가져다 줘서 잘하는 게 아니거든, 신당에. 예를 들면 신전이 이사를 해, 아니면 신령님들 뭐 진력이 있어, 뭐 이런 거를 할 때, 어느 누구보다 마음적으로 먼저 내 신전이려니 하고, 내 집이려니 하고, 자기가 제자는 아니지만, 내가 믿는 할머니가 최고였으면 좋겠고, 내가 믿는 저 책사를 내려주는 저 인간 제자가, 신의 제자가 최고였으면 좋겠고, 누구한테 흠 듣지 않고, 내가 차라리 흠 듣고 내가 욕먹는 게 낫지라고 해서 좀 앞을 많이 좀 서줘. 같이 함께 해준다는 거지. 아니면 쉽지 않거든. 또 저 친구 좋은 거는 짧게 얘기하면 잘 되면 그거 지키려고 열심히 다니는 게 이뻐. 잘 되게 해줬더니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. 근데 잘 됐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맞아. 잘 살고 싶고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살 거고 나는 잘 살게 해줄 거고 그거야. 그게 답이야.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. 궁금한 거 있어요? 그거야. 궁금한 거? 아, 궁금한 거는 없어요. 내가 너무 네. 궁금한 게 없다는 게 사실 알아서 밀어주니까 언니가 네. 쌤이지? 쌤이 네. 자정하라는 말을 몰랐어요. 항상 나한테 자정하라는 말을. 근데 어느 순간, 근데 난 충분히 지금 행복하고 충분히 평하고 괜찮은데 왜 자꾸 자정하라고 하지? 라는 말을 몰랐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보니까 내가 참 많이 들쑤시고 다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디를? 마음을. 마음을? 상처도 받고 했는데 사람들 만나면 아는 척도 해야 되고 자리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일이 생기니까 겉으로는 웃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아니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가면을 쓰고 있는 걸 모르겠더라고요. 너무 익숙해져서 그 자정하라는 말이 시간이 한참 흘러서 마음에 한 1cm 정도가 여유가 생기니까 언제 느꼈어? 진짜 그랬어. 빛도 들고 네. 비 오는 하늘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많이 불안하게 살았었구나 그걸 이제서야 안 보죠. 근데 그래서 뭐 딱히 궁금할 게 없는 게 지금 내가 너무 편안해서 근데 반대로 부탁하고 싶은 건 있어요. 아 내가 그거 물어보려는데 지금 바라는 점 있어요? 바라는 점? 바라는 점 있어요. 하나만 해. 바라는 점. 바라는 점 있어요. 내가 처음에 첫 질문에 떨렸다고 했던 게 첫 느낌이 지금도 오늘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거든요. 네. 그 언니네 점집을 걸어갔던 그 오르막길이 지금도 생각이 날 만큼 내가 찾아왔던 거는 떨려. 나도 지금 울 것 같아. 어떻게 울 것 같아. 어떻게 울 것 같아. 흘리는 소리예요? 그래. 휴지도 죽게 되더라. 이 첫 말을 내가 해주세요. 네? 내가 해줄게. 해주세요. 이 말이면 끝날 것 같아. 나를 좀 돌아보라고. 당신은 신이 아니고 신의 제자이니까 여자로서 좀 살고 좀 본인의 시간 좀 갖고 좀 내려놓고 이제 본인이 나한테 내려놓고 라는 말을 이제 오히려 쓸 수도 있어. 근데 저 친구 만났을 때 딱 하나 각오한 게 있어. 이거 나의 각오. 한 2년 지났을 때 얘기했나 내가? 2년 지났을 때 나 이제 고백을 했어. 마음 터놓고 살진 않았거든. 한마디 하더라고. 언니는 항상 받아주기만 하는데 언니는 누구한테 풀어? 나한테 풀어? 아니면 다른 신도랑도 풀어? 그래 기도 가. 그래 뭐 쉬어. 이렇게 해주 항상 그러거든. 근데 그런 게 우리는 불안한 게 그러다가 얘가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? 얘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? 뭐 이런 게 있다. 근데 내가 저 친구한테 만나면서 하나 약속한 거. 다시는 신의 제자들한테 실망 안 시키게 그게 나를 끝나게 만들어줄게. 그게 내가 그러면서 저한테 받은 거야. 그래서 지금 한 3년째 실망은 안 시키고 있어. 실망은 시켰겠지만 이해를 하시더라고.